for me. Easy tiger, easy, let your hair down. Come closer, let me see all your million faces and all your million mistakes. You don't need to hide. Come closer so that we can.응, 같이 먹으러 갈 거야? 너도 갈 거야? 누나 같이 올라갈까? 누나 방에 갈까? 올라갈까? 올라갈 거야? 제가 지인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오늘 주말이기도 하니까 헤어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짠! 진짜 엄청 있어 보인다. 요거 스텝 1 먼저 바르고 5분 정도 방치하고 나중에 스텝 2로 이거 아까워서 좀 나눠서 써야겠다. 반 정도만 사용, 3분의 1만 사용해보려고요. 반. 오! 이런 거다. 이러고 한 5분 정도 방치할게요. 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요만큼만 아까우니까 요만큼만 남길게요. 엄청. 굉장히 옛날에 시딩 제품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워낙 미리 이미 바르고 있던 립이 많았어서 이제야 펼쳐보겠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구성이. 진짜 하나하나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핑크 계열의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완전 마른 장미 컬러의 로즈인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오렌지다. 향도 진짜 장미향 나요. 이런 컬러.
얘는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오메가3인데 제 부모님 드리려고 샀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이거지. 뒤 돌려봐. 우와, 이게 몇 마리 들어있어? 10마리. 10마리? 근데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어머야, 신기하지? 어머, 신기하지? 신기해, 냄새나. 우와, 사이즈 봐. 추석 선물이야. 맛있게 드세요. 모모도 먹자. 제가 며칠 전에 아이허브에서 오메가3를 구매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너무 제 몸만 아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오메가3가 혈행 개선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길래 제가 추석 선물 겸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복도 있었잖아요. 전복도 저희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가족들 몸보신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복까지 두 개 같이 구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기뻐해 주셔서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외출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께 제 쇼핑 꿀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쇼핑을 할 때는 보통 온라인에서 좀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작은 물건까지 온라인으로 거의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쇼핑 꿀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샵백이라는 캐시백 리워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했던 게 우연히 샵백에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유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일단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샵백이라는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쇼핑몰들이 정말 많아요. 보시면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센스 같은 명품 직구 사이트들도 있고 옥션, 지마켓, 아이허브, 심지어 여행과 관련된 아고다나 부킹닷컴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휴되어 있는 쇼핑몰에서 내가 구매할 물건이 있다 할 때 샵백을 경유하는 거예요. 진짜 쉽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뭐 샵백을 경유해서 그러면 캐시백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고 언제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 캐시백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보시면 각 쇼핑몰들마다 캐시백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샵백을 경유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금액의 캐시백 퍼센티지만큼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살 물건이 있다면 샵백을 경유해서 구매하시는 게 완전 이득인 거죠. 그러면 캐시백 환급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매를 하시고 2-3일 뒤에 나의 샵백 계정에서 환급받을 캐시백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2-3개월 뒤에 5,000원 이상의 캐시백이 모이면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개인 등록한 은행 계좌로 이체가 돼요. 캐시백 적립해서 환급 기간까지 좀 오래 걸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품 배송 기간도 있고 제품을 취소하시거나 환불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휴 쇼핑몰이랑 샵백의 정상 기간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절차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예 샵백 자체를 이용을 안 했더라면 이건 애초에 없던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쇼핑을 하다가 오랜만에 접속을 하면 환급 일정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샵백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입점된 쇼핑몰과의 계약된 퍼센티지만큼 샵백도 일정 퍼센티지를 비즈니스 이윤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용하고 있는 샵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그냥 지나칠 순 없죠. 구독자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제 고유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무려 보너스 5,000 캐시백을 드려요. 원래 5,000원부터 계좌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보너스 캐시백이라 바로 출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따로 쇼핑을 하시고 5,000원 이상의 캐시백이 들어오면 제가 드렸던 5,000원 보너스 캐시백이랑 합쳐서 환급이 가능해요.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왔었던 택배 있잖아요. 아이허브 영양제랑 전복. 이것도 제가 샵백을 경유해서 캐시백까지 다 돌려받고 쇼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이허브를 보니까 원래는 2.5% 캐시백인데 제가 구매했을 때는 비자카드 파트너십 등록 후 결제를 하게 되면 4.5% 캐시백이더라고요. 제가 또 현대카드 비자를 쓰거든요. 완전 게이득 쇼핑을 한 거죠. 주문한 총 금액이 71,367원이거든요. 원래 2.5%면 1,782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카드 상향 캐시백 이벤트에도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1,423원이 들어왔어요. 3,205원을 캐시백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계정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 쇼핑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한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쇼핑을 하면서 얼마나 캐시백을 돌려받았는지 딱 눈으로 보이시죠? 저는 샵백을 경유해서 작년에 이 프라다 버킷을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었어요. 아마 한 이게 380달러 정도? 하나로는 한 46만원? 이 정도인데 9,573원 캐시백이 적립되더라고요. 괜찮나요? 괜히 한번 써보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PC로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크롬으로 샵백을 들어가셔서 그래서 샵백 버튼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간 한정 상향 캐시백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샵백 사이트를 굳이 경유하지 않아도 즐겨찾기에 저장해둔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위에 팝업으로 현재 사이트의 캐시백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자동 경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캐시백 적용 완료라고 이렇게 뜨네요. 물론 광고지만 제가 정말로 추천해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도 막상 이용을 해보시면 진짜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저처럼 써보시고 이거 되게 괜찮다,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가입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초대한 친구가 15,000원 이상의 쇼핑을 하게 되면 저도 그 친구도 캐시백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샵백에서 추석맞이 상향 캐시백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16일까지 진행하는데 오늘 캐시백률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저처럼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거나 쇼핑을 할 물건들이 많다 하실 때는 이때 이용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전 이제 나갈 시간이라서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돼. 아니야, 모자이크 하라고? 지금부터 될 것 같아. 아, 지금? 의식하고. 스타필드 하나. 하나만에서 샀어. 왜? 저 그거니? 탄산수? 정수기. 아, 요즘에 정수기가 저렇게 얇게 나와? 초에 아줌마 나와? 뜨거운 물도 나와. 와. 그런 필터파 이런 것도. 너 이제 물 안 사도 돼? 네, 안 사도 돼. 얘 맨날 이마트에서 물 왕창 사가지고. 이거 향을 너무 짙었던 향을 좋아하지 않아? 와, 집이 너무 좋다. 야, 이렇게 얘기해드려. 영상 터치해가지고. 여자처럼 말해봐요. 그러니까. 계속 랜선 얼마 만들지, 자주. 와. 대박이다. 이거 정말 팀이야, 이거. 운동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고맙다.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써야겠지.
애한테 물어보고 사야지. 시키는 좀 예민하실 수 있지. 언니 프로페셔널이에요. 아니 그건 없어요. 근데 이사 와서 알아야겠다. 우와. 아, 거실 크기 대비 TV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TV 사야 돼. 너무 슬퍼. 잘했어. 대박. 어린님. 가자. 와. 이 로즈마리. 아, 진짜 세다. 신청했어 언니? 그거. 언니? 아직 아니야. 아 맛있겠다. 양송이 제대로다. 물에 부어 자라잖아. 오빠. 우유 있어? 혜리야? 오케이. 멀다니까? 배달와요. 야 여태 오면서 솔직히 엽떡집 봤어? 너 못 봤어. 야 여기 와.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멀지. 오. 좋네. 대기업. 와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너무 많다. 심지어 어. 충분해 충분해. 어떡하겠다. 가스 차용 수정아. 뱀파이어 와인이에요. 다 안 드시지? 맛있다. 안 돼 진짜 맛있다. 자주 있어요. 소금 많이 우리인데? 대박. 캔나무도 있어요? 좀만 날씨 모르 그 맛이 그 맛이 또 다르다. 가로시장에서 먹는 맛이 왜? 너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 숫자 있는데? 11. 11, 오, 이게? 우와. 맛있다. 우와. 미쳤다. 맛있더라고. 와 야 진짜 늦었다. 싫다. 야. 아 뭐야? 내놔.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어 뭐야 야 나지 아무도 아니잖아. 개열.
맛있겠다. 크다. 사이즈 그래도. 가위는 가져가도 어차피 이거 잘라게 돼 있어. 입으로 못 먹어. 엄마 맛만 봐봐. 맛있다. 열 마리 다 먹네. 원래 되지도 않아. 다른 게 다른 집 개들은 그냥 탕 좋아해. 어머야, 어머야, 턱받이 삐뚤었잖아. 일로 와봐. 이러면 안 들어가죠. 모형, 모모형 의자 하나 사자. 안 되겠다. 애완용 의자 있지 않을까? 이거 원래 짧나봐, 이 통계는. 호두가 파이가 원래 좀 짧아. 근데 이제 없는 거는 다른 이제 정, 이것도 코리아, 이렇게 코리아 있는 건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는. 아니 한의원에 갔더라고. 아예 침술 접 침술 뭐라고 하면서 언니 한의원 뭐라고 하면서 돌파했거든. 야 근데 이렇게 맥을 짚고 너는 어떤 성분이 안 맞고 이 성분이 좋고. 어디 먹으러? 화가 나 지금. 시끄러. 화가 난대. 화가. 그만해. 그만. 집에 가기 싫다 그러더래. 정부가 흰색 소파 사고 싶은데. 아니 주춤은 있지. 물에 대고 자꾸 어쨌거나.